뭐 선홍이 형 입장에서는 저는 무조건 이건 받으면 안 되는 카드지 않나. 지금 국내 감독 중에는 조금 없을까 더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감독을 협회가 왜 장악을 하는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리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선홍이 형이 임시 감독이 됐잖아요. 네. 형이 일단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클린스만이 잘못하고 나간 자리에 다음 이제 뭔가 감독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은 했었고, 태국전에 이제 A매치 뭐 예선전이 있기 때문에 감독 없이 시합을 나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체제를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그 짧은 시간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해버리면 또 욕먹을 것 같고, 국내 감독을 선택하기에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임시 감독 체제는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올림픽 대표 감독인 선홍용을 이제 선임을 할 때, 그전에는 이제 박항서 감독님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박항서 감독님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 말에는 뭐냐면, 박항서 감독이 한다고 하면 두 경기만큼은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었어요. 왜냐면 베트남에서 좀 좋은 활약도 하셨고, 뭔가 리더십이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도 통했다라는 리더십이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어떻게 든 축구 쪽에 일을 안 하고 계시니까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했다가, 이제 선홍용을 선임을 했을 때도 조금 우려는 했죠. 왜냐면 투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선홍용 입장에서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 그다음에 올림픽팀이 현재 뭐 일본이 껴 있고 중국이 껴 있고 막 이런 팀들과의 좀 힘든 예선, 뭔가 여기에만 올림픽팀에만 집중해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합에 대표팀 감독을 한다라는, 임시지만 한다라는 거가 좀 우려를 했었고, 뭐 선홍용 입장에서는 뭔가 보통 이제 축구인들이 대표팀 감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뭐 열망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선홍용도 A 대표팀을 맡고 싶은 그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오케이를 했다는 자체가 선홍용이 받았다는 건 당연히 대표팀 감독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받은 거지. 없었으면 저는 무조건 이건 받으면 안 되는 카드지 않나. 왜냐면 본업이 올림픽 대표 감독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잠시 내려놓진 않지만 잠시 잊고 대표팀에 몰입해야 되는, 긴 시간 아니죠, 몰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은 뭔가 대표팀 감독에 대한 열망도 분명히 들어가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조금은 1순위로 만들었다는 그 프로세스에서 1순위는 될수 있겠지만, 투잡이라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도 1순위면 지금 국내 감독 중에는 조금 없을까 더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결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협회와 선홍위원과 전력강화위원회가 끌고 나가야 되는 문제지만, 축구를 평생 했고 축구를 보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다. 뭔가 이런 리스크를 안 가지고 갈수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조금, 저는 지금은 좀 얌전하게 갈수 있는, 좀 뭔가 이슈를 안 만들고 얌전하게 갈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슈를 만들면서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데, 뭐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선홍이 형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거고, 선수들과 오면은 많이 얘기하면서 뭔가 선수들 열심히 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다.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형이 알고 있던 그런 감독 후보군이 또 누가 있어요? 딴 사람 많이 나왔잖아요. 뭐 홍명보 감독이나 뭐 이런 나왔다가, 이제 K리그 이제 개막 직전이니까 후보군에서 빼면 박항서 감독도 있었었고, 제가 알기로는 용수용도 있었고. 뭐 박항서 감독 된다고 했던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보니까 오센에 우청 기자가 이제 달신에 가서 이런 경우도 있고 재밌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이제 퍼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시에 발표인데 3시까지는 박항서 안정환 김남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퍼져나가서 가짜뉴스 같이 퍼졌는데, 이제 그러다가 선홍이 형으로 바뀌니까 더 이제 타격이 온것 같아. 요즘 그런 가짜뉴스가 합쳐져갖고 진짜가 가려지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올리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많아지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몰라요. 그래도 가짜뉴스 있었잖아. 흥민이랑 강인이 있을 때 내가 얘기했는데 뭐 강인이랑 통화했냐고 분식집 아줌마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니 번호도 모르는데요? 아, 근데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가짜뉴스가 너무나 지금 판치고 있다. 이종호 감독이 또 요즘에 또 원래도 핫했지만 요즘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대표팀 감독을 하는 날이 올까? 그러니까 이종효 감독 같은 지금 색깔과 여러 가지 그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준 감독이 좀 더 나와야 되고요. 제가 볼 때 나와야 되고 그 감독이 일단 1년째, 2년째 너무 좋죠. 그거를 한 꾸준히 한 몇 년을 한다면 저는 이종효 감독 같은 감독님들이 대표팀 감독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표팀은 이제 프로팀과 좀 달라요. 오는 선수 레벨이 다릅니다. 당연히 감독으로서의 자질도 있지만 뭔가 이름값의 부분도 있고요. 선수를 이게 리더십 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경험적 부분, 대표팀의 경험이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선수들이 감독을 우러러볼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종효 감독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처음 대면했을 때, 처음 대면하죠. 대면하면 이름값으로 선수를 뭔가 장악하는 감독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술적으로 이제 장악하는 감독. 전술적으로 장악하려면 이종효 감독님은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뭔가 소통하고 리더십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잘 한다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종효 감독님이나 이런 색깔 있는 자기만의 추구하는 색깔 있는 축구를 하는 그런 감독님들이 분명히 대표팀 감독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 저는 그걸 응원합니다. 이름값도 중요하지만 팬들이 원하는 건 내가 알 수 있는 축구와 성적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응원을 하고 일각에서는 이제 이종효 감독 같은 스타일의 경우 너무 이게 자기 주장이 세니까 축협에서 다루기 힘들 거다. 그래서 선임을 안 할 거다. 아니죠. 왜냐면 지금 질문도 너무 웃긴 거야. 감독을 협회가 왜 장악을 하는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감독이 좋으면 외국인 감독이 오면은 풀어주고 국내 감독이 오면 잡으려고 그러고 이거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름값이 있든 없든 감독으로 선택을 했으면 모셔오는 거고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모든 정권을 줘서 이 감독이 끌고 갈 수 있도록 그게 이름값을 떠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협회의 역할이다. 그렇게 하면 저 욕 안 먹습니다. 저는 이제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왜냐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면 경기력이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왜 이제 후배들이 와서 경기를 나오겠냐고요. 집중되는 게 다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어디에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임시감독 체제에서 잘 이번 준비해서 A매치 잘 치렀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지금 한국 축구의 리스크나 이슈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졌으면 좋겠고 솔직히. 그리고 제가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축구 선수죠. 뭐 응원을 받고자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제가 서두에도 항상 말씀하지만 비판을 하다가도 정해진 뒤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잘릴 거예요? 안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응원하면서 좀 뭔가 해주다 보면 마지막에 벤투 때도 그렇고 이제 선홍이 형 처음에 아시안 게임 때도 막 여러 가지 말들 많았잖아요. 근데도 내가 응원합시다 하면서 저한테 또 뭐라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응원할 때다. 믿고 기다려주고 응원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결정한 부분에서 협회 막 붉은 악마나 이런 쪽에서 좀 의문을 가진 거는 협회가 잘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잘 대응해서 감독이 결정되고 선수가 결정됐을 때는 진짜 이 선수들한테는 응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리처스.